Hi guys, this is Audrey again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드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랑 see라는 기본 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see라고 하면 보다.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, 그죠? 너 그거 봤냐? 나 그거 봤지? I saw it. 너 영화 봤어? 그 영화? 나 그 영화 봤다? I saw that movie. 나 그 영화 봤어? I saw that movie. 두 번째로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. 너 알아들었냐? 아, 나 너 말 알아들었어. I see your point. 너가 뭐 말하는지 알겠다. I see your point. 세 번째로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말해요. 너 만나는 사람 있니 요즘? Are you seeing someone? 너 만나는 사람 있어? Are you seeing someone? Are you seeing someone? 마지막 표현, Are you seeing someone?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. 다시 한번 기본 동사 see 복습해 볼까요? 첫 번째, 보다. 두 번째, 알다. 그리고 세 번째, 누군가를 만나다 라는 뜻까지 있었습니다. 그래서 see라는 단어 보다 말고 다른 뜻으로 다양하게 써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